오미크론 확산 우려로 걱정스러운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해외 입국자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 지역사회 전파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배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13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울산 첫 오미크론 확진자의 부모와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20대와 그 지인, 영국 해외 입국자 등 13명이 추가 감염돼 누적 14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카자흐스탄 입국자는 모친 집을 방문하고 지인을 집으로 부르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 방역당국이 고발 조치에 나섰습니다. 자기 집에 격리를 해야 되는데 집에 가기 전에 엄마 집에 갔다 와버린 거야. 그러다 부모가 지금 접촉자 되어버렸잖아요. 오미크론 확진자들의 접촉자 24명 가운데 23명은 음성, 1명은 검사 중입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70배 이상 강한 감염력을 보이는 만큼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불과 한 달 정도 내외 순간에 우세종으로 전환되며 확진자 규모를 2배에서 3배까지 증가시키는 결과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현재는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수개월 내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사나흘이 걸리던 오미크론 판독 기간이 새로운 PCR 시약 도입으로 3시간 안팎으로 줄어들면서 즉각적인 추적 조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미크론 확진자 수는 늘 수 있지만 확산 차단에는 발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울산에선 북구 강동초와 동구 어린이집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지는 등 모두 4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